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K-1당백 특집으로 오늘은 여러분 한번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K-성우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K 사실 K라는 말이 참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펄럭펄럭. 그렇죠. 곡봉. 네. 네. 또 K 뭐 걸그룹 K 우리 또 방탄소년단. 네. 네 K-POP. 뭐 다양한 분야에서 K-푸드 뭐 등등 많이 붙는데 이 앞에 붙는 K가 뭐냐? 코리아의 K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코리아의 K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K? 아니 그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이름이 왜 붙었어? 그 옛날에 저기 인도 쪽에서 고려? 고려? 이랬다고 해서 그 고려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왜 근데 고려를 잘 모를까? 고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야 뭐 워낙 이제 가까이 있고 네. 워낙 이제 기록이 많으니까 많이 알고 삼국시대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은근히 사실 우리 역사상 가장 그래도 힘이 있었던 때가 아마도 고려시대 때 같은데 고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왠지 알아요? 왜요? 드라마로 많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럼 드라마를 왜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졌냐? 제가 볼 때는 조선이 고려를 죽였기 때문이다. 왜? 조선 왕조는 고려를 딛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럴듯해.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는 고려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고려시대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화 중에 하나. 같이 남녀 혼용 문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됐던. 뭐 팔관회도 있고 연등회 행사를 하면서 뭐 서로 많이 만남의 기회가 많았겠죠. 에이. 연등회가 거의 뭐 나이트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존내 고려. 존내 고려? 네. 굿 고려란 얘기죠? 네. 굿. 네. 굿 고려. 네. 네. 맞습니다. 그 좋은 고려, 굿 네. 고려인데 그 코리아란 이름이 사실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네. 게 우리나라인데 고려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좀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려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고려야말로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좀 개방적이고 좀 다이나믹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이제 조선이 고려를 어쨌든 멸망을 시키고 들어선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고려를 좀 조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많았던 왕조로 만들어야지 정통성이 강해지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의 불교랄까 여러 가지 그런 고려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많이 전해왔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인식이 또 됐던 게 조선에서 만든 게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거든요. 뭐 근데 그 책도 읽다 보면 뭐 모순된 내용들이 많아요. 고려를 좀 어떻게든 왕들을 까고 이런 좀 비난을 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책 내에서도 앞뒤가 좀 모순되는 측면도 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고려의 역사를 좀 상상도 하고 또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그렇지만 아주 개방적이고 힘이 강했던 이제 고려 역사에 관해 가지고 네. 그 고려사에 관해서 그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을 그림으로 만화로 그려가지고 아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바로 그 박시백 화백이 박시백의 고려사에 가지고 그 이제 고려사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거하고 이제 또 고려사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박종기 교수가 고려사의 재발견 요 책들을 가지고 우리 고려사 달은 다룰 수 없고요. 이제 고려가 들었을 때의 어떤 후백제 우삼국이죠. 우삼국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고려 초기 또 왕자의 난이 있었거든요. 왕자의 난. 우리는 지금 왕자의 난 하면 조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고려 때 이제 왕건이 그 죽고 나서 해종, 정종, 광종으로 이어지면서 세 명의 임금을 둘러싸고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오히려 조선의 왕자의 난보다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하고 숨겨진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죠. 뭐 실제로도 무신정변이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라고 할까 그리고 원나라와의 어떤 대몽항쟁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그것까지만 하죠. 그 성종까지만 하죠. 정말 고려사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고려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계기가 아이유랑 아이유랑 이중기인가? 그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고려 얘기예요? 네, 그게 딱 고려 왕건이 죽고 난 이후의 얘기거든요. 아, 근데 현실에 있던 아이유가 고려로 빨려 들어가죠. 타임슬립.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고려예요. 네, 고려인 거예요. 뭐 안 봐서 좀 모르겠는데 네.
보보 경심료면 약간 이름이 약간 중국풍.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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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뭐 이 고려할 때 고려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고려의 왕이라든지 누구? 일단은 고려하면은 궁예죠, 궁예. 어. 아. 궁예. 그 정확하게는 아마 고려 바로 직전인 것 같긴 한데. 아니 본래 고려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궁예 맞습니다. 궁예. 궁예가 처음에. 네. 국호를 고려로 지었죠. 아, 그랬나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고. 아. 고구려가 고려로 쓰고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네. 고구려는 고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옛날 사극 같은 걸 많이 보면 좀 그래도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아, 있긴 있구나. 태조 왕건. 왕건. 거기에서 관심. 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렇죠, 그렇죠. 누가 기침을 하였어. 내가 관심법으로 봤어. 네. 기침 뱉고. 네. 기억난다, 기억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대충 생각하면 그 왕건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그 다음에 뭐 송지효 씨 이렇게 막. 아, 그게 공민왕 곡이에요? 아, 그게 곡이잖아. 아, 곡이구나. 그게. 상화점 영화였네. 아우. 그 네. 이름이 쌍화점. 쌍화점. 네. 네. 쌍화점이 아니고 쌍화점입니다. 아, 고려 얘기 다루는 것들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다 야하고 그러냐. 그때 개방돼 있다. 아이, 좋다잉. 자, 그래서 오늘 고려 얘기를 네. 좀 네.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고려하면 제일 유명한 게 또 그때 당시에 베니스의 개성상인.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개성의 인삼. 그게 굉장히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삼을 또 우리가 6년 군 인삼을 다시 한번 푹 여러 번 쪄갖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게 뭐죠? 홍삼. 홍삼이잖아요. 네. 레드진생. 네. 예, 그게 또 사포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극대화하면서도 입의 쓴맛 같은 것들은 좀 줄여주는 가장 그 발전된 형태 우리 인삼 섭취 방법이 아닌가. 아, 그래요? 이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건 이제 축적된 방법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백지향 홍삼이 바로 고려 홍삼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하다. 소백지 홍삼. 네. 네. 고려 인삼을 여러분 드시고 싶습니까? 고려 인삼을 가장 맛있게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소백지향 홍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오로지 소백지향 홍삼.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소백산의 향기를 품은 소백지향 홍삼을 한번 검색해서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드링크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찐득하게 진액을 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키즈통통 홍삼젤리 네. 이렇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소백지향 홍삼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이야기. 네. 일단 고려가 건국되는 그 과정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후삼국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후삼국. 네. 후백제, 후신라, 후고구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삼국이 예전에 우리 백제, 신라, 고구려가 이제 있었는데 네. 결국 그게 통일이 되어가 통일신라가 됐지 않습니까? 네. 676년에 이제 통일신라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황금기를 누렸죠. 통일신라가 아주 문화도 발전했고 우리가 아는 불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참 좋은 문화들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모순이 누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신라 하대라고 하죠. 그 선덕왕 신라 하대 선덕여왕이 아니고 선덕왕이 있는데 네. 그때부터 또 이제 권력 투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되게 힘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특히 9세기 후반에 여왕 중에서 마지막 여왕을 진성여왕이라고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 진성여왕 시절에는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이제 국가의 중앙 권력에 힘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들 나라에서 네. 그때 어떻게 거뒀는지 압니까? 때려야지 뭐. 이게 협박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막 난 못 내겠어 세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배째시라고 굴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째시라고 굴려? 네. 옛날에 네. 그 뭐였죠? 덩달이 지르죠. 뭐, 그래서 그렇죠. 뭐에서 그런 거예요? 배째시라고 굴려?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세금을 그렇죠. 험하게 걷었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잘 안 걷어지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농민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등장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라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운영하는 근본 원리가 골품제라고 하거든요. 아, 골품제. 네. 그러니까 신분 차별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골 진골. 그렇죠. 제일 이제 우리가 뭐 선골하면 엄마 아버지가 다 둘 다 왕족이면 선골이고 엄마 아버지 중에 한쪽이 왕족이면 진골이다. 뭐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골 진골이 있고 그다음에 육두품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백성들은 1두품, 2두품, 3두품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벼슬도 못하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4, 5, 6두품 하면 벼슬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두품이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은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 정도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아찬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 배운 건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당나라 유학을 가서 그 빈공과에 합격을 했다가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신라에 왔던 최치원. 그 최치원이 육두품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이 국가를 운영할 만한 경륜이랄까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랑을 생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신라 사회를 버팀목이 됐지만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 이 신문 제도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방에서 어떤 나름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랄까 또 중앙의 관료로 지방에 갔다가 그 지방에 정착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지방을 아예 자기의 어떤 하나의 우리 유럽으로 치면 성주가 된 거예요. 완전 그 지방의 일종의 토호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네. 그 지방을 자기 걸로 다 만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족들이 그 신라 후반기에 가면 계속 성장이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노비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자기 이제 품 안에 두고 있고 농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그럼 그 노비를 두는 사람들이 유사시에는 군사 훈련시키면 바로 군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자기 이제 자기를 지탱해 주는 힘이 원천이 되니까 네. 그런 호족 세력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 경주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이제 서라벌이죠.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제어가 돼서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삼국 시대 이 승립할 때가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내란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물론 뭐 6.25 전쟁을 거치고 지금도 남북이 분단돼 있습니다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왕건이 고려를 이제 삼한을 통일하는 936년까지 거의 한 50년간이 계속해서 서로 정말 치열한 전쟁과 전쟁이 연속된 시기. 전국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후삼국시대를 일본의 센코쿠시대,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세 명에 비유하는 거죠. 바로 견원과 그리고 국내와 왕건. 이 사람들도 비슷하다. 아니면 우리 뭐 삼국지 시대, 네. 유비, 조조, 뭐 손권 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시대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다이나믹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육두품이라는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호족 세력들이 그 틈을 파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정치적으로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난 시기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50년 가면서 정말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를 대체로 이제 지방 호족 세력들이 네. 이렇게 많이 지배를 했던 이유가 그 후삼국 시대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통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호족들이 결국은 이제 그 고려가 만들어지면서 중앙의 귀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자기 본거지는 튼튼해하면서 또 중앙 가서 벼슬도 하고 또 중앙에 있으니까 또 그 역분전해가지고 땅도 나눠주고. 네. 어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왕건하고 같이 동업을 했다 이거죠. 그 왕건이야말로 바로 그 개경이죠. 지금 치면 송악이라고 하죠. 그 당시는. 네. 개성 지역의 해상 교육을 통해서 부를 쌓은 호족이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왕건이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네. 이 고려를 만들었는데 그 왕건이 결국은 다른 라이벌들을 제칠 수 있던 배경이 결국 그 호족들을 결국 다 자기 네트워크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서로 글을 쓰고 문서를 쓰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피로 뭉치자. 그러면 혼인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근데 그 통일 전에는 실제로 부인 두 명의 부인만 있었고 통일 전에 두 명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통일 이후에 그러니까 아 고려를 만들고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통일 전이보다 고려 만들고 네. 나서 그때부터 해서 27명인가요? 그 다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2, 3, 4, 5, 6으로.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서열이 좀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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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후 삼국 시대의 그 분열을 이제 왕건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좀 시켜냈고 네. 네, 그 과정이 이제 고려의 건국 과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분열이 지금도 보면 우리도 항상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뭐 분열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권력이라는 게 모여지면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면 다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 당시가 한민족 최대의 내란기고 최대의 분열 시기였는데 그것들을 결국 왕건이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아. 결국은 이걸 모아내는가. 모아내는가. 이건 참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크죠. 꼭 정치를 떠나서라도. 오늘 그걸 들으면은 좀 이렇게 모으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결혼 말고? 제가 한번 저 다른 방송에서 유명한 네. 또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언이죠? 권력은 권력. 나누는 힘이고 능력은 모으는 힘이다. 뭐죠 이 웃음소리? 양쪽에서 왜 터져나오는 거죠? 아, 이게 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걸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하신 걸 제가 들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정영진님은 진짜 이렇게 가끔씩 터져나오는 지성에 감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나는 우리 정박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제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혹시 하신 적 없죠? 아, 없습니다. 네, 이건 제 거예요. 항상 네. 의심하란 말이에요. 표절인지 아닌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건 아무 생각에서 내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능력자가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대체로 이제 많기도 하지만 네. 꼭 그렇 치는 않더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왕건이는 이제 우리가 보통 네. 국이나 찌개에서 좀 많이 아 왕건이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왕건더기 그 코딱지 예. 팔 때 왕건이 나왔다고. 아 그때 왕건이라고 그래?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저 뭐 된장찌개 같은 데서 큰 고기 덩어리가 잡히면 네. 어 왕건이네. 근데 그게 왕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왕건더기. 그렇죠. 왕건더기잖아요. 아, 뭐 그렇게 크게 공격할 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여튼 그래서 이제 왕건이 네. 왕건이 어떻게 모았는가? 예. 네. 그러니까 그 왕건이 그리고 그 모으기 전에 또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결국 그게 재밌죠. 결국 이제 견원과 아. 바로 궁예였죠. 네. 궁예. 네. 궁예가 후 백제인가요? 궁예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려. 그러니까 이게 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아, 그게 아니죠?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후 고구려라고 부르고 처음에 고구려라고 딱 그냥 국호를 정했죠. 아, 그냥?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거죠. 아, 그냥 고구려라고 했는데 네. 우리 이제 이게 따로 이름을 지어야 지금 되니까 이제, 후 고구려라고 예. 한 그리고 거고. 그리고 견원도 마찬가지 처음에 백제라고 했습니다. 후 백제라고 안 부르고. 견원. 우리가 이제 편의상 후 백제로 부르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신라 이어받은 사람이 견원궁의 신라는 그냥 신라였죠. 그때 아, 맨 마지막 여왕이 경순왕. 아. 경순왕이 이제 이 귀부라고 하죠. 귀부. 복종,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자기 나라를 그냥 자발적으로 왕건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한 거죠. 궁예와 견원이 하여튼 그러면 각자 이제 난 백제다, 난 고구려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면서 나왔고. 그리고 왕건은 바로 궁예의 부하였죠. 아. 부하였다가 결국 이제 사실 따져보면 쿠데타로 또 결국은 아. 궁예를 쫓아내고 이어받은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통일신라로 꽤 오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섞이지 않는 무언가 혹은 네. 그런 게 좀 있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그 뭐 지역 감정이라기보다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요즘의 어떤 내셔널리즘 이런 감정은 좀 다르지만 근데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기나 이런 거 보면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 가지고 국지수라는 말을 써요. 국지수, 나라국, 우리가 어조사지자, 원수수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라의 원수들이다 이거죠. 아. 우리의 원수다. 그리고 또 아주 찬밥 대회겠군요. 예, 또 광개토 대왕비 있지 않습니까? 네.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 백제를 백잔이라고 쓰거든요. 백잔. 잔?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한자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아, 그 한자. 하여튼 뭐냐면 한마디로 백제 떨거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백제 네네. 놈들 이런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감정들이 좀 안 좋았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신라는 됐지만 그래도 좀 눌려있던 것들도 있고 또 신라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은 어쨌든 이 백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 조금 멸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신라가 기본적으로 어떤 포용 정책을 쓰긴 썼습니다만 좀 고구려 쪽에 조금 더 대우를 해줬다 그러고 백제 쪽하고는 좀 감정이 안 좋았다고 하죠. 왜? 왜냐면 우리 충청도 왜 또? 아, 그게 왜냐하면 더 이제 잘 나가다가 네. 이 후발주자한테 먹겠다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그 나중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당나라가 신라를 직할로 아예 다 또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또 전쟁을 해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오히려 백제 유민들이 네. 당나라하고 같이 연합해서 신라하고 싸움을 아. 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것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죠. 아, 그때는 또 당나라와 백제 유민들이 네. 힘을 합쳤군요. 그러니까 신라와 네.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를 무너뜨렸는데. 네. 아,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여튼 이제 있었고 그래서 감정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라 힘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다시 이제 우리 땅 회복해보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견원 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견원으로 보통 보거든요.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사회의 깃발을 드는 사람이 견원이다. 네. 그러니까 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상주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지방 출신인데 네. 뭐 거기서 결국 해가지고 이제 수절이라고 하죠. 국경 지방에 군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전라도 쪽이죠. 그쪽 남부 해안 쪽에서 공을 세우다가 결국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광주죠. 무진주에 가서 한 5천 명을 모아가지고 기병을 했고 지금의 전주죠. 완산주에서 결국 도업을 해가지고 백제라는 이름을 내걸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이쪽 지방 사람들의 정서가 이 백제를 내걸 때 분명히 넘어온다고 봤던 거죠. 분명히 그 향수가 남아있고. 본인 출신은 그쪽이 아닌데도. 경북 상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봐요. 그 상주에 우리 아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조 왕건에 보면 그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민이라는 설도 있고 네.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또 백제 의자왕의 아들 융의 후손인데 경북 상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만들고. 근데 견훤은 또 야사를 보면 결국 견훤의 엄마가 밤마다 누가 온다. 그래서 실을 묶어가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무슨 동굴 속에 지렁이 한 마리가 묶여 있더라. 실로. 지렁이라. 지렁이다. 지렁이 아들이다. 그렇게도 보는데 견자가 뭐냐면 질그릇 굴 견자거든요. 질그릇 굴 견. 견. 그 질그릇 굴 진자라도 쓰고 그래서 견훤이란 말도 하고 진원이란 말도 써요. 네. 견훤 진원 다 같이.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란 건 진흙으로 만든 그릇. 네. 안종 그릇이잖아요, 좀. 싼 그릇. 그러니까 결국 그 이 견훤의 출신은 조금 비천하다. 비천하다는 걸 보여주게. 그러니까 아자개가 농민이다. 농민인데 아버지 아자개가 좀 힘도 좋고 해가지고 뭐 장군이 되어 집안을 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집안을 일으켜서 장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고 장군이 되어서 집안을 일으킨 건지 집안을 일으켜서 장군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나름 좀 힘을 그 상주 지방에서 깃발을 들었다는 거죠. 저는 동굴 속의 지렁이는 또 다른 의미로 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동굴. 네. 동굴. 지렁이. 지렁이. 느낌 오지 않나요? 근데 그럼 너무 작지 않나요? 근데 과거 우리 많은 무슨 저 설화나 이런 걸 보면 네. 지렁이가 또 굉장히 거대하게 네, 커지는 그런 진해 뭐 지렁이 뭐 그렇죠. 많았죠. 진해가 뭐 원래 이제 요만한 뭐 손가락만 할 텐데 진해도 네. 뭐 이만하게 커지는 거대 지렁이 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렁이는 아마 이제 그 특징이 또 네. 묘하게 또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그런 뭐 부분이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리고 약간 저 네. 남아있는 네. 지렁이에 대한 어렸을 때 네. 지렁이한테 쉬를 하면 추추가 빨갛게 붓는다. 네. 지렁이가 독을 톡 뱉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어렸을 때도 왜 어떻게 이 지렁이가 뭐 독을 쏜다 치더라도 네. 이게 네. 어떻게 나한테 거슬러 올라오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 사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 어렸을 때 보면 한 번씩 그렇게 빨갛게 붙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어쨌든 그 지렁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싸 보이긴 하네요. 아니, 어쨌든 견훤의 출신은 아니, 주로 지렁이가 땅을 파먹고 사니까 이제 농민 아니겠냐. 저렇게 아 그러네. 좋은 의미가 있는데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출생 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출생은 뭐 왕건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왕건은 정조 할아버지가 중국 당나라의 임금이에요. 당나라 숙종인데. 뭐 이상하죠, 그죠? 자기 왕건의 정조 할아버지 당나라 숙종인데 그래서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재건인데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를 만나러 저 중국 땅으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서해에서 용왕의 딸을 만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왕건의 아버지 왕룡을 낳았다.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 조선 임금들 용벼 천가는 유도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 정조부가 중국의 황제고 자기 할머니는 용왕의 딸이고 뭐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네. 뭐 견훤은 뭐 상당히 애교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 견훤이 뭐 상당히 이제 좀 군인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나 보죠. 네.
그래서 서남해안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 지방 정도 해안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해안 쪽에 그 가로림만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가로림만. 네. 가로림만. 가로림만이 거기서 나오네요. 서해안에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가로림만이 지금 공원 조성돼갖고 아, 예, 예. 해양공원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제는 뭐 어디 무슨 에버랜드니 이런 공원 만드는 게 혹은 뭐 무슨 레고랜드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해양공원이 전 세계 트렌드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공원 그런 공원에 가서 원하는 거 힘들게 막 뭐 놀이기구 두 시간씩 기다려 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넓은 바다, 탁 트인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감동하고 네. 그리고 정말 휴식을 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걸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로림만이 모든 게 갖춰진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가 해양 정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갯벌이라는 게 예전에 무조건 우리가 간척하는 게 최고다. 국가 땅을 넓혀야 된다 했지만 지금 보니까 갯벌이 완전히 천연적인 우리의 자원의 보고가 되고 또 생태계의 보물이 되니까 바로 그런 가로림만 같은 국가 해양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갯벌을 잘 보존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 요즘 같은 생태 경제에 네네.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가로림만 하면 강철부대 생각난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강철부대 존 있으면 간다. 오지만 아, 정말 이 갯벌의 이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고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해처럼 갯벌이 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전 세계적으로 흔치 맞아, 않아요. 맞아. 예. 다 그냥 무슨 뭐 보기엔 이쁘지. 보기엔 무슨 절벽되고 이렇게 맑은 바다면 이뻐 보이는데 실제로 수많은 생명종들은 그 갯벌 예. 안에서 낙지. 낙지. 예, 그 바지락. 바지락.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거 그냥 외국 바다 이런 데서 없는 데가 태만입니다. 이 갯벌 잘 살려야 됩니다. 네. 해양 정원이 이제 살 길입니다. 네. 네.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 세로림만 아니고요. 네. 아 그렇죠. 결국 그렇게 이 사실은 해안이 아주 중요한 거든요. 이 고려의 건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왕건이 해상 세력의 일원이었고 네. 또 왕건을 보좌했던 박수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충남 당진 쪽의 해상 세력의 본거지고 또 왕건의 첫 번째 부인 유씨도 바로 그렇게 왕건이 함대를 이끌고 수군을 이끌고 저 이제 지금의 나주 쪽이죠. 금성 지역에 저 수전을 하러 해전을 하러 갔을 때 그 뒤에서 전부 다 보급을 지원해 주고 했던 게 바로 첫 번째 부인의 처가 쪽이죠. 그러니까 처가집이었고 두 번째 부인도 바로 나주 쪽이거든요. 그 나주의 어떤 또 해상 세력들. 다 그 왕건의 건국은 해상 세력의 승리였던 거죠. 아. 오히려 네네. 해상 네트워크의 승리다. 그 교역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결국 이제 권력을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만큼 바다가 중요하다, 권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결국 그 견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서남해안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워낙 실적이 좋고 하니까 비장이 되는 거죠. 비장이라는 것은 비장. 뭐 요즘에 뭐 사령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향토 사단, 뭐 사단 이제 부대장 정도 됐다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 진성유왕 6년이죠. 진성유왕 때. 결국 뭐 국가의 중앙 권력이 제대로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완전히 혼돈의 시기가 온 거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하는 네. 그 시기가 딱 보고 딱 892년 그때 진성왕 6년에 이제 봉기 깃발을 든 거죠. 이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든 사람으로 봐요. 네. 892년. 892년. 그때 그러니까 순식간에 5천 명의 군사가 모아진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바로 이제 무진주 오늘의 광주죠. 무진주를 점령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그 무진주에서 더 위로 가서 완산주 오늘 전주죠. 네.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결국 이제 내가 백제라는 새로운 이제 그 예전의 백제를 잇겠다라고 선을 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처음에 무진주에서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 세력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견훤이 나중에 아들들 여러 있는데 그 장자가 신검이거든요. 네. 그 신검이 바로 이 무진주 세력의 어떤 그 집안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완산주 이제 거기를 도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또 그 세력의 아이와 여인과 결혼해 낳은 아들이 넷째 아들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 금강. 예. 우리 왜 태조왕건 보면 나오는데 금강 나오고 신검 나오고. 기억이 안 난다. 네. 네. 기침한 것만 생각나요.
누가 기침을 소리를 내었는가. 아, 견어는 기억이 나요. 네. 어, 배우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네. 네네. 네. 그리고 왕건은 최수종이 있어요. 왕건 네, 최수종. 맞습니다. 네. 좋은 건 다요, 그죠? 어, 신검과 금강. 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 이제 후백제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신검은 바로 무진주 쪽 사람의 네. 세력과 연결돼 있고 금강은 완산주 쪽 사람과 연결돼 있다. 이때도 그러니까, 성은 네.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오늘날에 본관 있고 성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왕건이 그걸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아.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을 하사하기 시작했어요. 본관을 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자기 성도 나눠주고 왕시도 해라 하고 아.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실 고려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성이라는 것들 본관이 나오기 시작했고 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반 양민들까지 성을 갖게 된 게 이제 11, 12세기 고려 어느 정도 고려가 건국되고 한 100년, 150년 지나면 일반 양인들도 다 성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성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참 성 가진 역사는 얼마 안 되고 우리는 거의 뭐 한 1000년 된다고 봐야죠. 네네. 자, 그때 이제 그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견원과 네. 그 아들 신검 네. 금강 하여튼 뭐 약간 해상 세력들. 네. 네. 그러니까 이 견원은 하나의 그래도 우리가 딱 깃발을 들었으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비전은 뭐냐면 역사의 정통성은 마한 진한 변환 우리 사만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마한 진한 변환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정통성은 뭐냐 마한에 있고 이 마한을 잇는 게 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한 백제 정통론을 제기한 거죠. 삼국이 있는데 네.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서 고구려를 일단 제외하고 이 사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마한에서 먼저 일어났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데가 제일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 마한 땅이 지금 어디냐. 바로 오늘의 백제다 이거예요. 네. 마한이. 그리고 진화는 바로 신라고 변화는 가야쯤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마한이 이 사만 땅의 시작이니까 네. 이 백제가 가장 정통성이 있다. 마한 백제가 정통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완산주죠. 이 전주에 도업하는 게 순리에 맞다는 거죠. 그 이때 당시에도 그러면 역사를 기록한 뭐가 꽤 있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게 별로 네네네네. 없으니까 아, 그때 뭐 이렇게 남겼겠어 혹은 그냥 구전 정도 네네. 좀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몇백 년의 시간 뒤에도 마한을 이야기하고 네. 뭐 백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때도 네. 뭐 역사서 같은 게 분명히 좀 존재는 했었나봐요.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역사 시간 배웠을 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워낙 외침도 많이 네네네.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소실되었겠죠. 이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서 역사를 계속해서 전해놓으면 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뭔가 돌아갈 곳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정통성을 찾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역사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네. 그냥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것에 그냥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역사를 잘 기록해놔야겠네요. 그죠? 왜곡 없이. 근데 뭐 어쨌든 아니 뭐 다양하게 기록해놓으면 그게 좋겠죠. 모자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사실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으면 결국 그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또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일기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일들인 거죠. 그게 다 나중에 역사적 사료 중에 하나. 스스로 일기를 쓰는 것 대단한데요. 네. 아 우리 저 지선 씨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네네. 역사예요. 역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좀 지울 게 많네요. 키워놔야겠다. 네. 아,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업을 정하고 네. 이제 900년 그 서기 900년에 네. 이제 백제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건국을 딱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892년에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8년 정도 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해가지고 백제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옛 백제 지역 주민들이 또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먼저 내가 만 백제라는 정통을 딱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라든지 왕건에게 자극을 준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 할래. 우린 고구려 제기할래. 국내 입장에서 왜 처음에 고려라는 말을 썼냐면 고구려거든요, 그게. 네네. 자기가 보기에는 이 한반도 사만 여러 가지 이거를 통일하고 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결국 고구려 지역 주민들 이쪽을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국내가 그때 갖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정도였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강원도 정도의 영역 가지고 지금 밑으로 경북, 경주로 내려가기도 좀 힘들고 또 충청도라든지 이쪽 중원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위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위쪽으로 가야 되려면
그 위쪽에는 아무래도 고구려 영향권이니까 네. 고구려를 내세워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견훤이 만 백제 정통론을 제기하면서 단순한 무력의 싸움에서 이게 이념의 싸움으로 바꾼 거예요. 전쟁 이렇게 확대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누가 힘이 더 세냐 이게 아니라 자 누가 과연 역사를 정통적으로 계승하느냐. 역사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전투까지 같이 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재미있는 게 본래는 이게 단군 조선 이제 예전에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요때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하고 기자 조선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는 만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만으로 가요? 네. 네. 동의를 하는데 만 백제, 만이 백제로 갔다는 설이 있고 또 만이 고구려 갔다는 설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부딪혔는데 어떻든 견훤은 만 백제론으로 딱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걸 내세우고 결국 정통성은 그러니까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뭐 유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여. 네. 부여에서 어쩌저쩌고 내려와서 내려오다가 저 더 밑까지 내려간 동생이 있고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그 주몽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조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 조선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만 백제 정통론은 고조선 기자 조선의 정통성이 이제 만에서 이렇게 해서 백제로 왔다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고주몽을 말하는 사람들은 고조선 기자 조선에서 그 정통성이 만이고 고구려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만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 땅을 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치원의 역사인식은 네. 만 정통론인데 그 만이 뭐냐. 지금 만 땅은 고구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안은 여전히 신라인데 변안이 네. 백제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치원은 또 생각이 다른 거죠. 만이 정통론 맞는데 그 만은 고구려 땅이라는 거예요. 고구려고. 그러니까 최치원은 만 고구려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견훤하고 이게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나 왕건은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채택한 거죠. 오. 어떻게 보면. 만 고구려 정통론. 여기는 만 백제 정통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아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땅의 위치도 달라지는 거죠. 견훤의 입장에서는 만은 백제 땅인데 최치원이라든지 이쪽의 입장에서는 만이 바로 고구려 땅이었다라고 이제 네. 설명되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동의하는 건 하여튼 고조선으로부터 우리는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네. 동의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결국 왜 이게 중요했냐면 결국 신라가 660년에 백제를 치고 667년에 고구려를 쳤을 때 네. 내세운 게 결국 사만 일통론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만 땅을 통일했다. 그걸로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해가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깨져갔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성여왕 때 완전히 지금 중앙 권력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지방 호족들이 막 이제 내란이 거의 뭐 완전히 우리 유럽처럼 완전히 귀족들끼리 자기 땅덩어리 다 나눠가 쪼개져 있는데 자 그럴 때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내가 그럼 이걸 통일하겠다 할 때 이 이념이 없으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야 내가 힘이 세니까 통일할래 이거 갖고 사람들이 안 통하잖아요. 그거는 한두 명은 뭐 때리면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통일하겠어요. 그건 결국 말로 해야 되고 이념을 제시해야 되죠. 그럴 때 견훤은 만 백제고 이제 이쪽은 만 고구려. 견훤에게 자극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당시 견훤의 인식은 당대의 어떤 주류적 역사 인식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만 옛 백제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통쾌한 거죠. 아 역시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니까 결국 그 견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일종의 삼국지 조조처럼 당대의 어떤 시대의 흐름은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열망이 뭔지 그것들을 어느 정도 본 거는 분명히 네. 시대 흐름을 읽은 건 사실인 거겠죠. 네. 근데 이때쯤이면 뭐라고 그러죠? 이 통일신라랑 그 위쪽 동네에는 이제 발해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발해가 아마 이때쯤이면 힘이 약할 때인 것 같긴 한데. 발해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네. 어쨌든 발해 뭐 유민들이 됐든 아니면 발해 뭐 일부가 됐든 이 사람들이 북쪽에는 아마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네. 그 이들과 뭐 이렇게 궁에는 세력을 좀 이렇게 합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이 그런 건데. 네. 결국 그 발해 유민들을 결국 나중에 다 포용하게 된 건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결국 왕건 때 많이 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국내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국내로 들어갈 텐데 네. 국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있다가 결국 자기가 이걸 전체 사만을 한번
먹으려면 결국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 중부를 잡아야 되고 중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 지역이 오늘 말한 폐강 지역이에요. 폐강 지역, 폐강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황해도와 평안도를 이제 폐강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폐서 지역이라고 불러요. 폐서 지역.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약간 왼, 그러니까 서쪽. 네. 그러니까 폐라는 게 폐강이 뭐냐면 대동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평양 흐르는 대동강이 네. 폐강이고 그 폐서라는 것이 바로 서쪽이니까 바로 황해도와 평안도가 폐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서 지역을 어떤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공룡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통일신라 최고의 부대는 어디 있었냐면 그 통일신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투력이 강한 부대는 어디 배치됐냐면 바로 이 대동강 유역에 배치된 폐강진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의 부대예요. 발해와 맞서야 되니까. 발해도 맞서고 중국과 맞서야 되니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신라가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갖고 나름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할 때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하고 네. 원산 쪽, 요 밑 지대였습니다만, 그게 당나라가 인정해 준 게 통일, 그러니까 667년에 고구려 멸망하고 거의 한 80년, 100년 가까이 돼야지만 인정을 해줘요. 끊임없이 그 분쟁 지역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인정을 해줬다 해도 거기를 결국 힘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부대가 대대로 최강의 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평양 쪽에 있는 호족들, 그 부대를 결국 갖고 있는 평양의 호족들이 전투력이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대를 잡아야 된다. 이쪽 네. 힘을 잡으면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궁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고구려, 고려를 계속해서 주창한 거죠. 자, 근데 결국 이제 궁예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한국 역사에서 드라마틱한 영웅 군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극적인 사람이죠. 출생부터 시작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가 가장 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출생은 실제로 왕족이라고 궁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보면 그러니까 뭐 궁예잖아요. 활궁자에다가 후예할 때 후손할 때 예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고주몽. 그렇죠. 바로. 주몽이 뭡니까? 활 잘 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궁예라는 게 내가 활 잘 쏜 사람 후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이게 같이 이제 오버래핑 시키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궁예 같은 경우는 뭐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나 기록에 따르면 뭐 흔한왕이나 경문왕의 아들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로 보면 경문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문왕. 경문왕이면 통일신라의 네. 이 왕이죠. 그러니까 경문왕의 딸이 누구냐 아까 말한 진성여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복남매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궁예는 뭐 정비의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좀 우리 집 후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이 단오날이라는 거예요. 단오. 네. 단오가 양과 양이 겹치는 날이고 뭐 그래서 이제 5월 5일. 예.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있었다. 그래서 상스럽지 못하다 해가지고 죽이자 됐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처럼. 네. 근데 보면 뭐 그렇게겠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국내에 여러 권력 투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경문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미있는데 경문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흔한 왕의 그 왕자가 되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장인을 결혼을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장인이 흔한 왕이에요. 흔한 왕이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네.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없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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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왕은 그 딸만 둘이 있었는데 네. 경문왕한테 이제 이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딸 둘 중에 누구하고 결혼할래 한 거예요. 근데 큰 딸은 인물은 좀 떨어지고 둘째 딸은 인물이 좋고 근데 당연히 흔한왕 입장에서 맞다라고 결혼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로 경문왕이 왕의 신분이 오르기 전에 그 참모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무조건 큰 딸하고 결혼한다고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 왜 나는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니까 큰 딸하고 결혼하면 자동으로 둘째 딸은 취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딱 그 흔한왕을 만나니까 넌 누구하고 결혼하려니까 큰 딸하고 하겠다니까 아, 흔한왕이 결혼 딱 그럼 왕이 되어라 했거든요. 되고 나서 또 둘째 딸도 같이 다. 네. 하여튼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경문왕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네. 왕 완전히 그 왕자가 아니죠. 그 상태에서 경문왕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의 주인공이 경문왕이에요. 오, 그래요? 예. 네. 우리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처럼. 경문왕은 기가 당나귀 기다. 그 주인공이고 또 경문왕은 잘 때 뱀을 데리고 잔다. 뱀? 뱀. 뱀들이 막 그 침소에 침상에 뱀이 막 들끓는다. 열이 많아서 뭐 뱀이 들끓는다.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경문왕은 왕답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문왕은 힘이 엄청 약한 왕이었다는 거죠. 기가 당나귀 기니 뭐 뱀이 들끓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지배층, 지배 귀족 입장에 볼 때는 경문왕은
저거 별거 아닌 놈. 무시하는. 그러니까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났던 궁예가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경문왕, 그 신라 하대 왕의 어떤 지금 위치나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궁예의 이야기도 바로 그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이제 아마 후궁 정도 네. 궁궐에서 태어나긴 했었을 네. 텐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궁예한테 네 어디서 태어났노? 궁예. 궁에서 얘. 대체 오늘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네, 약간 무리였을까요? 네. 괜찮아서 얘기했어요. 궁예. 네. 뭐 네. 하여튼 네. 궁예 태어난 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래 태어났는데 그래서 결국 죽이러 오니까 그 뭐 어떤 신하가 애를 던졌는데 그 뭐 그냥 박 던졌겠습니까? 뭐 신호가 있었겠죠. 죽이는 신용하고 밑에서는 받았는데 받다가 그 하녀가 실수로 이제 한쪽 눈을 찔러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원아이드 잭이 된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녀가 데리고 이제 몰래 살았는데 궁녀가 자꾸 싸움만 하는 거죠. 말썽만 피우니까 10살 될 때 불러가지고 사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라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제가 이제 절을 하겠습니다. 왕자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궁녀가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출생의 비밀을 듣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내가 정체가 드러나면 죽지 않겠나 해서 출가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드라마에 쓴 거,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 뭐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실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왜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 방법 쓰면 난 좋을 것 같아. 한 10살, 12살 됐는데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애한테 절을 하면서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왕자님께서는 네. 삼성전자에 숨겨진 자식입니다. 어머 어머. 이러면서 이제 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애가 그동안 막 사고 쳤던 이런 것들을 더 치겠지. 아니 그럴까? 네, 더 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맨날 자기가 그 누구 재벌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네. 궁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이제 어린 시절을 네. 보내다가 네. 한 열몇 살 때쯤부터 이제 생각을 좀 고쳐먹고. 그렇죠. 그래서 중이 되었는데 네. 영월 세달사에 스님이 되었는데 출가를 했는데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요. 네. 맨날 사냥하고 이러다가 결국 막 농민 반란 일어나는 거 보고 아 결국 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성리의 신분을 벗고 죽주 지금의 경기도 안성이에요. 그걸 죽산 죽주로 불렀는데 네. 기원 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좀 그릇이 작은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결국 지금의 원주 쪽에 간 거죠. 북원의 양길에 수하로 들어간 거죠. 부하가 양길. 거죠. 양길에. 그래서 군사를 받아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궁예가. 궁예가. 네. 그러니까 또 뭐냐면 이 사람은 병사들하고 같이 뒹군단 말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우 뭐 연대감이 얼마나 샘솟겠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양길 입장에서 어이 이거 정말 호랑이 새끼를 내가 키웠구나 해서 궁예를 치려고 선수를 치려고 했는데 궁예가 딱 알고 바로 또 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양길의 군대가 궁예의 군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는 협소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서 지역 옛 고구려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면 사실 궁예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개를 단 거거든요. 네. 자 그럴 때 또 896년인데 바로 송악의 호족 왕건 가문이 궁예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귀부를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궁예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송악이라는 데가 지금 개성을 보면 그 예성강이 이렇게 옆에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란도 항이 있었다잖아요. 아, 네. 병란도. 네, 국제항. 그게 바로 개성에서 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12km.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인천보다 더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강화도 쪽으로 예성강, 임진강, 한강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식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해상교육을 네, 하는데 네. 최고 요지였단 말이죠.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그 지역을 갖고 있으면 더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최고였던 요충지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본래 자기 본거지가 철원이었는데 이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네네. 지금의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그게 898년이었죠. 이제 개경에 가가지고 송악에서 이제 도읍을 나름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면 황해도 쪽이라든지 평안도 쪽 호족들하고 교류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도로 간 거죠. 저 그러니까 이제 뭐 왕건 시켜가지고 저 이제 지금의 전라도 서남해안 쪽이죠. 우리 그 목포
그 나주 요 일대 있지 않습니까? 네. 진도, 완도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쪽도 또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가? 그렇죠. 궁예가 장악한 거죠. 왕건을 시켜가지고 그 견원 쪽에 영역이었는데 그 가서 수전해서 또 이기고. 그러니까 궁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구수라든지 지역의 넓이라든지 이제 궁예가 원탑이 된 거예요. 네. 지금 탑으로 올라온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901년에 이제 여러 명분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00년에 견원은 백제를 세우고 901년에 고려를 세운 거예요. 궁예가 첫 나라 이름은 고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견원은 딱 그 900년에 백제를 세우면서 의자왕의 원한을 풀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의자왕의 그 원한을 풀겠다. 근데 궁예는 뭐냐면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해서 이 지금 평양은 지금 무성한 잡초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 평양의 원수를 반드시 갖겠다. 이 무성한 잡초로 변한 이 평양성의 원수를 반드시 갖겠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나름 네. 이제 지역주의를 자극한 거죠. 자 그런데 뭐 결국 보면 뭐 이건 슬로건에 불과하고 실제 고구려의 영광과 명예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나중 행정은 별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려국호를 쓰고 있다가 3년 뒤에 마진으로 바꿔버려요. 마진으로. 마진이요? 마진. 마진은 뭐예요? 아까 마한의 마.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마진은 네. 이 사람이 이제 불교 쪽을 그 스님을 했잖아요. 세 달을 세주면. 네. 마하 진단의 약자거든요. 마진이. 마하는 뭐냐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 뜻입니다. 네네네. 크다란 뜻. 불교 용어로 크다란. 그리고 진단은 뭐냐면 동쪽을 뜻해요. 동쪽 주역에서. 네. 그러니까 대동방국이에요. 대동방국. 대동방국. 우리가 대동방국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진이 대동방국.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려를 넘어 쓰겠다는 거죠. 미륵이 되었구만. 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동방국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마진도 쓰다가 좀 있다가 태봉으로 바꿔버리죠. 태봉? 태봉은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태거든요. 태. 지천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면 만물이 생겨난다 이거죠. 만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뜻을 같이 하면 온갖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된다. 그러니까 태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가서 봉자는 뭐냐면 영토. 영역 뜻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 뜻이 되는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사람 유토피아예요, 그게. 아, 비전이 좋네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내가 가장 현실주의가 되지만 그때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체계바라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고 살아가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궁예야말로 정말 아이디얼리스트의 면모가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살아가지고 가장 했기 때문에 더 네. 오히려 정말 하층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대변할 수 있었던 네. 거죠. 네. 자 그렇게 뭐 나라 이름을 많이 바꿨는데 네. 고장모 사실 나라 세운 건 901년이고 918년에 멸망했으니까 18년 동안에 이름만 세 번 된 건데 결국 어떻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도읍을 이제 다시 철원으로 다시 천도합니다. 도읍을 철원으로 천도하고 철원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궁궐 성터 흔적이랄까 뭐 궁궐 흔적 이런 게 남아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철원 한번 저도 뭐 이 스쳐 지나가서 봤는데 정말 넓은 지역이에요. 정말 철원이. 넓어요. 예,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뭐 산 같은 거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꽉 넓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철원은 다 좋은데 이제 강이 약한 거죠. 물이 약한 거죠. 이 한강 같은 게 약한 거죠. 네네네.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구상국 시대는 호족 세력이 다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승리를 하려면 호족 세력 협조를 얻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데 이 궁예가 전제 권력에 이제 취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결국 갈등 같아요. 그러니까 궁예가 보여주는 건 계속 이상주의적인 측면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쵸? 처음에 고려라고 말할 때는 좀 현실주의잖아요. 네. 고구려 사람들 협조를 얻겠다. 그런데 그다음에 마진. 마진. 마진도 태봉. 약간 그래도 뭐 좀 낫는데 이제 그 태봉. 태봉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뭔가 스스로를 이제 부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미륵관심법 나오잖아요. 네. 자기가 부처면 누가 됩니까? 아들들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부처를 미륵불을 상징하냐면 철원에 지금도 도피안사가 있다고 하는데 도피안사는 절이 있어요. 네. 네. 도피안사. 도피안사. 피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번뇌와 갈등이 다 사라진 저 피안. 그게 도착하는 이르는 절이란 말이거든요. 철원에 있단 말이죠. 그게 궁예가 이제 나오기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절인데 네. 피안으로 우리 가겠다는 것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지금 벌써 한 1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말세가 됐단 말이죠. 이 세상이 말세가 됐단 말이죠. 어. 이 말세에는 어느 부처가 와야 되느냐? 미륵불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륵불 사상이 있는 거예요. 미륵불이 온다. 왜 사람들이 신앙을 하냐면 미륵불이 와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끝장을 내주세요. 구원자. 구원자거든요. 바로 우리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다시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내려주듯이 바로 미륵불은 그 천년왕국 사상에 깔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궁녀는 바로 그거를 자처하게 된 거예요. 나는 미륵불일세. 내가 바로 미륵일세.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역사로 보면 아, 이 사람 완전히 전제 권력에 취해가지고 좀 망상에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쪽에서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이상주의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측면에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자기는 진짜 이런 어떤 갈등과 고통이 없는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런 이상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현실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 이상은 결국 현실에 잠시 스쳐가는 바람밖에 안 되는 거겠죠. 물론 그 바람이 아주 어떤 사람에게는 큰 흔적을 남겠죠. 우리가 뭐 바람을 핀다 이런 말 하듯이 바람은 실체가 없지만 사람이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여기도. 그래서 결국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궁궐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인과 자식을 의심해서 때려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고려사 보면 되게 끔찍하게 나오거든요. 부인을 죽인 그게 되게 끔찍하게 나와요. 그 부인이 자기에게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제 사람들을 좀 유하게 나가자 이럴 때 뭐 나는 관심법으로 보니 부인 간통했구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부인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는데 아 간통한 사람은 그게 맞는 벌을 줘야지 해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뭐 달고 가지고 하여튼 막 그렇게 그렇게 죽이고 아들들도 다 때려 죽인단 말이죠.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그건 정말 정신 파탄 아니냐라고 보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 그 부인의 세력이 호족 세력의 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녀 입장에서는 이 호족 세력이 자기를 지금 제거하려고 부인을 내세워서 압박을 간다라고 받고 또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어떻든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중에 왕건의 쿠데타에 좋은 빌미가 돼주는 거죠. 이렇게 무도한 인간이 어디 있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럼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궁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나중에 왕건하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왕건의 이제 세력의 저항을 반발을 받아가지고 결국 918년에 쫓겨나게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쫓겨나면서 결국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뭐 왕건 세력들이 당신이 지금 뭐 새로운 그 사만 통일을 하겠다고 나선 지 시간이 지금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만 통일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나중에 궁녀가 얼마나 뭐 사람들 여기서는 궁녀가 천하의 악당으로 그려져 있지만 네. 지금 그 궁녀 주변에 남아있는 지명들 있잖아요. 지명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명성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궁녀가 저기서 그 왕건에게 쫓겨가가지고 그 산에서 울었다 이거죠. 울명자 소리 성자잖아요. 소리 내 울었다 이거죠. 그게 명성산이고 네. 또 궁예가 결국 또 한탄을 했다 이거죠. 그 강가에서 내 신세야. 그게 한탄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명이 남았다는 것 자체. 그 이야기가 남았다는 것은 궁예가 민족과 교감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우리가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니까 막 그러니까요. 나쁜 놈하지만 민족은 그걸 그래도 아니까 궁예의 그 한이랄까 궁예의 못다 이룬 꿈 좌절된 이상 이걸 아니까 그 명승산이라는 이름과 한탄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그냥 추정 정도 네. 상상 정도 해보는 거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왕건은 호족 세력의 이제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세력이었고 궁예는 어떤 이상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 호족 세력들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판판이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뭐 반대 부딪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호족 세력들을 어떻게든 한번 저 꺾어보려는 여러 노력들을 했을 거고 그게 아마 역사의 기록에는 굉장히 그 잔인한 모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더 악화돼서 네. 그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궁예는 아마 저 세상에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눈물을 한 1km쯤 흘리고 있지 않을까. 1km.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래요? 눈물이 1kg. 1kg. 네. 뭐가 생각이 날까요? 1kg 커피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억울해한 우리 궁예님, 1000년 동안 억울해했다면 이제는 1kg 커피로 마음을 좀 달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 불자시니까 네. 커피는 많이 맛보지 못하셨을 텐데 1kg 커피를 드셔보시면 아마 진짜 부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 좀 달래시고 네. 네, 그 억울했던 마음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너무 모독 아닙니까? 후손들 없잖아요. 있나? 후손들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무슨 뭐 아니 견원의 후손은 이제 그 완 전주 견씨가 지금 후손이 몇 명 남아 있는데 전주 견씨가 있어요? 예. 견밀이? 아 그런가? 어머. 와. 네 견씨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 견. 견 예 견씨가 예. 완상 견씨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 순발력 좋습니다. 네. 궁예님. 어쨌든 궁예님 커피 좀. 네 커피를 한번 좀 제가. 공선영? 누구예? 공선영 있지 않습니까? 아 궁선영 씨. 미스코리아 아니었네.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미스코리아에 강하세요 우리 궁예님이. 아 그럴까? 아 궁 씨. 어 그런 분이 있긴 있죠. 네. 아 우리 궁예님 1kg 커피. 따뜻하게 한잔하시고요. 또 하늘나라에서도 더울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한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누가 땀을 흘렸어? 누가 땀 흘린 소리를? 네. 땀 흘린 소리를 내었어? 네. 땀 흘린 소리가 날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원하게 더위 날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예님 1kg 커피 함께 하십시오. 1kg 커피는 그 나라에서도 포털사이트 검색하시거나 다운로드를 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kg 커피 함께하는 우리 궁예님 행복하세요. 뭐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저는 네. 궁예의 이 스토리를 보면 네. 이거 그냥 역사의 어떤 네. 진 사람을 위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전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아 이런 잔인함. 이런 잔인함과 왜? 그리고 관심법으로 봐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네, 네. 이렇게 자세한 거는 아 디테일인 그렇죠. 건 네,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리고 와 뭐 죽인 이야기들도 그렇죠, 그렇죠.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침 소리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막 궁예가 막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막 헛기침 소리 내고 네네네. 웃고 막 킥킥대는 사보타지를 했다. 네, 네. 누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왕이 얘기하는데 기침 소리를 내고 막 웃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전을 했다 이거죠. 왕이 그렇죠. 네. 딱 그것뿐인데 뭐 어디서 기침 소리가 났나 아픈가 이랬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기록하면서 뭐 목을 뱉다는 게 그런 어떤 아침 회의 같은 거 할 때 아, 그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왕이 뭐라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막 에이 그거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명을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그 영 세우는 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이 안 서니까 이제 본보기로 사형을 한 거죠. 근데 궁예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죠. 궁예? 네, 그 기록에는 이렇게 나오죠. 궁예가 이제 네. 산에 숨어 있다가 배가 네. 고파서 말에 내려와가지고 보리밭에 보리알을 나달을 그냥 이렇게 먹고 있다가 농민들이 이게 발견돼가지고 농민들이 때려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조금 그죠? 좀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너무 쪼잔하게 마무리까지 좀 해버렸네, 그죠? 네. 항상 영웅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마지막을 이렇게 좀 지분하게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리 먹다가 그 나달 뜯다가 네. 죽었다 이거요?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책 제목을 슬픈 궁예라고 책을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궁예는 몇 살쯤 그래서? 근데 궁예는 나이는 정확히 않고 이제 모란 연도는 918년 그때 이제 왕건이 결국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려를 이제 기치를 새로 했으니까 네. 대략 한 4, 50대 정도에 아마 가시지 않았을까. 그 뭐 보통 보면 견원이 864년 출생이거든요. 네. 견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네네. 토끼 띠인가? 무슨 띠인가 궁금해서 갑자기. 네. 여튼 이제 궁예는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몰락의 중심에는 이제 왕건이라는 그렇습니다. 호족 세력 네. 중에 이제 굉장히 강한 세력의 네. 대표가 하나 있었던 네. 거고요. 네. 네. 그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고려사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아직 고려가 제대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
일당백의 어떤 전매특허 같아요. 이제 뭐 한다고 해놓고 시작하기 전까지. 네네. 네.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몰라서는 네. 안 됩니다. 고려 건국이 아주 중요한 네. 얘기이기 때문에 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명멸하면서 한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시 거기에는 이제 젊은 힘, 젊은 피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도 점점 좀 너무 고령화되고 사회가 네. 좀 뭐랄까 이 다이나믹함이 좀 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좀 건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진출과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18살에 나와야 되는 우리 또 젊은이들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그분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이 돼서 사회로 그냥 내몰리게 되는 네. 그런 젊은 분들이 더 따뜻한 어른들의 네. 혹은 뭐 기성세대들의 도움으로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 어른 캠페인에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당백 고려사, 네. 고려 이야기는 1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네. 본격적인 이 고려 이야기를 또 입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왕건 얘기 나오고 네. 네. 왕건의 아들들 얘기 나오겠죠? 네. 네. 왕자의 난. 네. 왕자의 난 하면 또 현대가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네. 아, 여기 왕자의 난은 근데 고려 왕자의 난은 아주 그 은밀성이 특징입니다. 아, 조용해요. 절대 드러나진 않은데 충분히 짐작 가능한.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부 마무리하면서 또 네. 플로 청취할 위한 노래 하나 좀 추천 좀 해드릴까요? 아, 그러면은 저는 아까 바람 얘기하셨는데 이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의 OST 중에 하나거든요. 아, 정승환의 바람. 바람. 네. 저는 그러면 이지연 씨죠. 바람아 멈춰다. 아, 바람아 멈춰. 아, 멈춰야 돼. 저는... 아니야.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아,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네. 불면. 아, 그 노래 진짜 좋았어요. 그 가수도 너무 그 뭐랄까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약간 차가운데 청순한 느낌? 네. 예. 아, 그때 당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 전 찬바람이 불면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람 바람 바람. 김범용 씨요? 예. 예.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네. 좋은 노래 선곡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쨌든 신곡적이랑 하여튼 우리 셋 다 거리는 먼 것 같습니다. 이거 신곡이에요. 뭐가? 조수원의 네, 네. 조수원의 바람. 그래도 최신곡이잖아요. 한 5년 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가? 그 정도 됐겠지. 자, 하여튼 저희는 그러면 네? 고려 이야기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